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지금 칠판에 임신년 을사월 기해일 신미시에 태어난 여성분의 명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자를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읽었을 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분은 젊은 분이세요. 일단 5월 5일 양력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입하라고 하는 여름이 시작이 돼요. 예, 거기서부터 약 17일 뒤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물론 허락을 받아서 올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노출될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말을 아낄게요. 그냥 5월 5일에서 17일 뒤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이 절기로 봤을 때 사주 기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분은 임신년생이라서 원숭이띠고 음남 양녀로 기준을 삼고 대운 기둥을 세우시면 되세요. 음남 양녀는 배우셨을 때 순행이 아니라 역행 방향으로 대운이 간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5월 5일에서 17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것은 역행하는 이 세트에 들어있는 분들은 지나온 날짜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적어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17일에서 대운수를 구하기 위해서 3을 나누면은 3, 5, 15 해서 몫은 5가 나오고 나머지가 2가 나옵니다. 이렇게 2가 나올 때는요, 2를 버리고요, 몫에다가 1을 더하면 대운수 6이 나옵니다. 즉, 이 사람은 6살, 16살, 26살, 36살, 46살, 56살, 66살, 이런 순으로 해서 쭉 대운수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행은 저희가 방향을 잡을 때, 지금 현대사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잖아요. 이게 역행이에요. 그러면, 월지를 봐서 을사월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렇게 잡고 갑을 할때 갑을 병정, 즉 역행이라고 생각 거꾸로 간다는 의미거든요. 을 앞에 있는 글자가 첫 대운의 글자가 돼요. 을 앞에가 갑역이죠. 갑을 병정이니까. 예,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갑 앞에는 개가 있었을 것이고 갑을병정 무신 무기 경신임계 갑 그러니까 거꾸로 적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죠. 대운이 맞죠? 경신임계 그럼 앞에는 무기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기둥을 세울 수가 있고요. 지지도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사오미의 사예요. 여름 글자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글자는 당연히 봄이 끝나는 진이 되고요. 임묘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플을 보지 않아도 기둥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해자축, 그쵸? 앞에 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칠판이 조금 좁죠? 제가 핸드폰을 조금 뒤로. 멀리 조금 둘게요. 이러면 화면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세요. 대운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세 번째 대운인 이민 대운에 들어와 있고요. 이 대운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17년이 정유년이었거든요. 자, 조금 더 뒤로 갈게요. 조금 뒤로 갔어요. 잠시만요. 조금 각도가, 예, 이제 맞을 거예요. 자, 2017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가 무술. 2019년도 작년이었죠. 기해. 그리고 이제 올해 2020년이 경자년. 쭉쭉 가죠. 쭉쭉 가서 이제 2026년이 되면은 이 사람의 이 대운이 이제 이민 대운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셨단 말이죠. 여자분이시라고 했고요. 칠판이 좀 부족하니까 요거 지울게요. 사주를 풀때 이분의 일간을 먼저 저는 항상 적어요. 여기다가 적거든요. 기토예요. 이렇게 적고 이제 점수표를 매길 수가 있는데 점수를 매길 때 예전에 가무당 책에서 배웠던 점수표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천간에는 전부 10점을 줘요. 여기까지도 10점이에요. 그런데 월지가 30점이고 여기는 15점씩 둡니다. 그래서 총합이 110점이 돼야 된다고 그 책에서 저는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점수표를 한번 보죠. 여기서 토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요. 합하면 10점과 15점이죠.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25점이라고 일단 토를 적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사주에서 보면은 이걸 제압을 해주는 목이 유일하게 을목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지장간도 있습니다만 겉에 나와 있는 것만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10점밖에 없죠. 그러면 식상에 해당하는 금기운은 이거랑 이거가 지금 일단 눈에 들어올 거예요. 둘다 합쳐서 20점.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임수와 해수가 보이시죠? 이것도 이 정도 점수가 되겠죠. 그럼 월지가 유일하게 불기운인데 얘는 30점이죠. 이게 많죠. 그리고 기해 일주잖아요, 이 사람이. 기토의 그 천일 기인도 제가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적을게요. 이 사람한테 천일 기인 글자 되는 거는 자수와 원숭이 신이에요. 천일 기인 여기 있죠. 이거 천일 기인이에요. 예, 있기는 있죠. 그냥 있다는 거. 힘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신의 그 에너지, 운동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망을 또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망 공부는요, 저는 어디서 했냐면, 설진관 선생님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시중에. 설진관 선생님 책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으세요. 이분 책이 그 설지관 명리학이라고 부산에 계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야학신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 적어드릴게요. 야학신결.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요, 이 공망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나머지 어떤 구성에 대한 공부도 좀 깊이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책한 권만 확실하게 마스터하셔도 책 추천해달라는 이야기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카페라든가.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밝히고는 있는데, 이제 영상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분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오행에서 크게 막 지나치게 많다거나 이런 건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각각 보면은 거의 골고루 지금 일단은 있죠. 거의. 물론 강약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단 여름에 태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것도 잠깐 지울게요. 이 사람은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에 태어난 기토예요. 그리고 인신 사이에 그 생지에 해당하는 글자가 벌써 세 개나 있고, 안타깝지만 좀 미시에 끝났다는 거. 그리고 이게 목기운이 약하죠. 남자분들과의 연애는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결혼운이 조금 약해서 제가 상담할 때 이분께는 국제 결혼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우리 이제 여성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성에 대한 운도 궁금하시지만 자신의 금전 운도 궁금할 거란 말이죠. 이분은 재주가 괜찮아요. 재주는 참 많은데 돈도 나쁘게 보지 않았던 게
을사월에 태어나셔서 이분의 당령이 병화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글자 속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또 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보시면 토가 이렇게 또 힘이 있죠. 이 뱀사자 4월에 태어나서 숫자 4가 아니라 여름 초여름 4월에 태어나서 이 무기토에 기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화 속에 매장이 되어 있는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은 이분께 상관성이죠. 이 경금을 얻고 그리고 여기 초반에 갑진 대운이라고 해서 진하긴 했는데 원곡에는 진이 없어요. 만약 이분이 기해일주이기 때문에 해수 속에 또 이제 물론 임수가 있습니다만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임계수의 기운을 생해준다고 본다면, 금수가 어쨌든 기운이 이 사해 이 부분에서 사해의 충으로 에너지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돈은 스쳐갈지언정 계속 창고에서 다닌다고 볼수 있어요. 창고에서 계속 돈이 흘러가요. 거기다 지금 대운을 보시게 되면 30대 중반부터 해자 축에 축대운, 자대운, 해대운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이분은 형제가 있어요. 무남동료가 아니세요. 무남동료가 아닌데 형제들이 자기한테 도움도 못 주고 뭐 보태주는 것도 없지만 실제 외국과의 인연이 상당히 밀접한 분이시기 때문에 외국에 유학 준비를 하셨고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그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잠깐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예요. 근데 운적으로 봤을 때는 경자년 요한 해는 좀 건너가셔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공부를 만약에 어릴 때좀 잘했다면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 관공서라든가 일반 회사 쪽으로 취직하기에도 되게 애매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분 지금 글자를 보시면. 물론 병화가 당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렇게 투관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유분방하거든요. 어디 묶여있는 거, 속박되는 거 굉장히 못 견뎌 하시는 분이세요. 기해일주가 예전에 제 영상 한번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국제결혼 얘기가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해는 굉장히 글자도 영민한 글자고 또 어떤 직관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자기 필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사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게다가 원숭이 띠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 글자를 보시면 사신이 서로 에너지 작용이 크게 일어나는 분이에요. 흘러다니시는 게 아프지 않고 건강 관리도 잘 되시는 분이시고 일단 보수적인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분께 상당히 좀 압박감을 많이 주는 나라죠. 이거 대운도 여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지금 보시면 봄 대운이 크게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여기다 또 서른 중반부터 해서는 겨울 대운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계절 다음 계절을 대운에 세팅을 받게 되면 괜찮겠지만 그건 상당히 늦게 온다는 거죠. 근데 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인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서포트가 상당히 큰 분이셨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고 어머니께서 실제로 이분의 어떤 경제 활동을 맡겨 있지만 뭐 배우는 거, 또 외국 나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은 전폭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해주셨던 분이세요. 근데 20대 중반부터 해서는 뭔가 좀잘안 풀렸죠. 학교를 가게 되면은 방금 코로나 외에도 여러 가지 방해작용들이 많이 들어와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대원에서 보시면 뭔가 새롭게 공부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려고 하는 글자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게 본인한테 좋으세요. 돈이 꼭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또 그런 밖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걸로 에너지를, 강한 에너지를 발산을 하시는 게, 이분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들이
좀 뭉쳐있죠. 그래서 이 강한 에너지, 이 인성과 비겁의 강한 에너지를 빼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유리하게 대운이 또 흘러간다고 볼수 있어요. 본인은 뭐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런 게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결혼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사주예요. 그냥 봤을 때. 근데 자기 인생 즐겨도 되는 부분인데 꼭 내가 외롭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신랑감을 찾으셔도 충분히 되는 분이세요. 어쨌든 본인이 별로 능력이 없어도 주변에서 이제 금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는 사주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가족분이 같이 상담을 하러 오셨었는데 어머니 사주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아까 첫 번째 분 가족분이신데 이분도 역시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자분 사주입니다. 미리 지금 기둥은 뽑아놨어요. 병원년에 신축 겨울에 갑술일에 을축시에 태어나셨어요. 생시보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이분 친정아버지께서 굉장히 생시체크에 민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생시체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분도 양녀예요. 그러니까 양녀는 그 절기가 지금 이분이 양력으로는 1월 달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 해에서 1월 6일이 양력으로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었어요. 이 소환에서 4일이 지나서 태어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나온 날짜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음남양녀로 기준을 삼으면 이분도 역시 대운이 역행을 하는 분이세요. 네, 역행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역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지가 신축월이기 때문에 신 앞에 있는 글자는 당연히 경금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기, 그렇죠? 무기, 그다음에 병정. 이렇게 글자 구성이 갖춰집니다. 네, 그러면 축에서 지금 월지가 있으니까 그 앞에 글자를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러면 경자대운부터 해서 쭉 적으면 됩니다. 앞에는 해가 있을 것이고, 신유술. 미, 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대운수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지나온 날짜를 적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날짜가 지금 4일이죠? 그럼 너무 쉽습니다. 4에서 대운수를 구하기 위해서 3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 3일은 3에서 1이 나오고, 몫이 1이 나오면 벌이죠. 이거 자체를 이제 대운수로 쓰는 거죠. 몫으로 나온 1을. 그래서 1, 11, 11살, 21살, 31살, 41살, 51살, 61살 이렇게 대운수가 나오고요. 현재 이분이 연세가 좀 있어요. 예, 50대 분이시고 이분은 2016년도부터 해서 대운이 쭉 흘러왔습니다. 병신년이죠, 이때가. 지금 한눈에 보셔도 건강에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흙글자잖아요, 전부 다.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많죠. 그리고 수균이 없어요. 자, 살짝 지우고 점수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여기서 이 갑목은 그렇지 않아도 겨울에 난 갑목이고 가을철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절태양의 양지에 놓여 있는 갑목이거든요. 유리하지 않죠? 자기의 세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거기다가 옆에 을축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 형제가 좀 많은 분이세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옛날에 형제가 다 많았어요. 근데 형제들 때문에 좀 괴로운 일들이 있었죠. 목 부분을 보시면 일단 20점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호년생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식상에 또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이 글자 여기서 30점 각각 해서 총 합이 30점, 총 합이 60점이 됩니다. 너무 많죠? 재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금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이제 지장 간에 물론 이제 묻혀 있긴 합니다만 겉으로 토출된 것은 점수표를 매겨보자면 이렇게 10점이 있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얼어 있는 물은 있죠. 지장 간에. 근데 일단 겉으로 나온 것은 물이 안 보이잖아요. 없어요. 인성이 없습니다. 이분의 특징, 인성이 없다고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어머니는, 즉, 친정어머님은 생존을 해 계십니다. 친정어머니 생존해 계세요. 연세가 꽤 고령이시고요. 살아 계십니다. 살아온 걸 보면, 이분 지금 수대운, 그 다음에 금대운이 지났고, 이제부터 화대운으로 막 접어든 상태예요. 이분 보시면 지금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지금 불대운이 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이번 대운부터 상당히 깨지는 대운이 들어있어요. 을신극을 하고, 그리고 충미충도 일어나죠. 충미충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이분 또 직장 생활을 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형살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추고가 원진이 또 아주 에너지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촉도 좋고, 직관도 좋아요. 이분이 죽을 고비도 몇번 넘기셨어요, 실제로. 재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 돈이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어디 투자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버리시긴 했는데요. 수중에 자기가 만족할 만큼의 돈은 쥐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재성이 많다고 해서 절대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분이 지금 보시면 갑술일주로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 신축의 신금이 이분에게는 정관이에요. 이게 이제 남편의 에너지도 되죠. 정관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 기둥, 이 40살 넘어서 자신의 중장년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늘 아쉽고, 좀 미련이 남고, 네, 남편분께서 좀 어떤 사회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잘 풀리지 않는 분이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갑목일간이기 때문에 천일기인 글자가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또 재구실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부모, 형제 자리에 있는 글자이기도 하고 이 축이라는 글자가 그리고 정화와 또 기토와 그리고 경금이 여기서 임묘를 하는 임묘지가 있죠. 여기 보면 생시와 월지에서도 임묘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이 술에서는 병화도 무토도 여기서 또 임묘를 하는데 병화가 뭐냐면 이분께 식신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이제 2017년 쭉 지나서 2018년에 무술년 때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 앞에 대운 때, 요게 언제쯤이냐면, 그때는 대운 딱 끝이었는데, 병신대운 가장 끝에 을미년이라고, 2015년도가, 이분 이제 천일기인이 들어왔었죠. 천일기인이 들어왔었던 해였고, 이때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 때는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무술년이었기 때문에 식신이 임묘를 하는 해였고, 그리고 축술이 서로 또 형의 작용을 하는 세운이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암수술을 또 받으셨다고 피드백을 제가 받았어요. 갑목일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무엇일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늘이 너무 져도 안 되고요. 옆에 을목 때문에 또 겨울에 태어난 계절 성격 때문에 약해져 있죠. 가장 추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다음 계절을 준비하기 위한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추월은 굉장히 얼어 있어요. 얼어 있고 또 뜨거운 것이 와야만 녹기 때문에 이게 녹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이분께 사실 필요한 것은 너무 한냉하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좀 막을 만한 글자가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이제 보시면 병오년생으로 태어난 절기 외에는 술톱 속에 숨어있는 정화를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은 실속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신점이나 다른 거 보러 가셨을 때 수명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바쁘세요. 그리고 회사에 이력서를 내게 되면은 감목분들은 유리하게 이력서를 낼 때가 겨울에 내시는 게 차라리 유리하세요. 연봉이라든가 좀 자기 선에서 만족할 만한 회사를 얻으시려면 회사에서 좀 오래오래 다니시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에 내시는 것이 환경지로는 장생지, 목욕지, 관대지의 그 장생지 쪽, 그러니까 겨울도 초겨울 쪽이죠. 그쪽, 그때 이력서를 내시는 것이 본인에게는 유리한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조언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상담이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가끔 제가 또 이렇게 운세 기계적으로 뽑는 방송 말고요. 좀 자주 만세력 풀이하는 쪽으로도 올려볼게요.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